박정희 대통령은 모범 예비군들을 접견하고 앞으로 3, 4년이면 우리의 국방이나 경제는 완전히 자립을 이룩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향토 예비군이 그동안 착실히 성장해서 막강한 방위력을 갖게 됐다고 지하였습니다. 향토 예비군 창설 9돌 기념식이 전국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예비군 스스로가 수도 서울을 적의 침략으로부터 지킬 것을 다짐하며 멸공의 투사로서 그리고 산업 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보였습니다.